아이고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신기한 제품을 하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짜잔 마법의 치킨가루입니다. 닭고기에다가 생닭에다가 이거 가루만 뿌리고 전자레인지에 한 5분 정도 돌려주면 그대로 치킨이 돼서 나온다. 정말 신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앞에 사진 보세요. 사진 보시면은 그냥 일반 치킨처럼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생긴 치킨이 이렇게 보입니다. 닭에다가 이것만 뿌려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치킨. 아우 개꿀.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일단은 이게 두 가지 맛이 있어요. 매콤한 맛 그리고 순한 맛 두 개가 있고 가격 같은 경우는 개당 3,300원입니다 자, 사용 방법은 1번이 치킨가루를 묻히는 건데 닭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고 치킨가루를 묻히고 그 다음 2번은 접시 위에 나무젓가락을 올려서 닭이 늘러붙지 않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5분에서 8분 정도 돌리면 끝이 갑니다. 간단한데?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일단은 제가 마트에서 사온 이 생닭을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기를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설명서에 나온 대로 마법의 치킨 가루, 가루를 묻혀볼게요. 저는 반반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한 맛 반, 매운맛 반. 근데 이거 간 안 해도 되나? 닭고기에? 파우더 살짝 맛을 보면 알죠? 아, 간이 돼 있구나, 파우더에. 매콤한 맛. 그래서 보시면은 파우더 두 개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하나는 조금 붉은기가 돌고 하나는 그냥 누르드르만. 자, 다리는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파우더에 잘 굴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잘 묻혀주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발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치킨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먹고 이거는 가족들 다리 하나는 좀 바꿀까? 다리 하나랑 날개 하나 바꾸고 오케이 자 요거는 제가 먹고 요거는 저희 가족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자레인지에 돌려봅시다. 자 렌지에 5분에서 8분 돌리라는데 저는 그냥 오래 돌릴게요. 8분? 아 정말 바삭한 치킨이 나올지 맛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아직 닭이 살짝 좀 덜 익은 것 같아요. 네, 닭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제가 잘 알죠. 한 2분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다! 자 일단 이렇게 겉보기에는 조금 네, 괜찮아 보여요. 기름기도 잘 흐르고 육즙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치킨을 대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죠. 먹을 거 딱 갖고 오고 콜라 딱 따라주고 일단 겉보기의 비주얼은 여기 포장지에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일단 닭은 다리부터 먹어줘야죠. 치느님 안녕하십니까. 내가 만든 치느님, 집에서 만든 치느님 먹어볼게요. 바삭바삭하진 않네요. 바삭할 줄 알고 기대했는데 바삭하진 않고 닭을 삶아가지고 조금 맛있는 시즈닝을 뿌려놓은 정도의 맛이에요. 딱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역시나 치킨이라서 뭐 맛이 없진 않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보통 맛을 하나 먹어봤는데 이번에 매콤한 맛 한번 집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매콤한 맛이고요. 오. 제 개인적으로는 매콤한 맛이 되게 맛있네요. 바삭한 치킨의 맛은 그런 시중에서 튀긴 치킨의 맛은 당연히 아니겠죠. 튀긴 게 아니니까. 근데 보통 맛은 약간 좀 밋밋하달까? 거기다 바삭거리는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매콤함이 싹 올라와줘서 감칠맛이 돌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매콤한 맛 좋네. 딱 맥주랑 딱 먹으면 어우. 솔직히 이거 보통만 먹고 살짝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매콤한 맛이 살려줬다. 이거 매콤한 맛, 야 이게 네가 살렸다잉. 응? 머스타드를 또 딱 묻혀서. 치킨무가 없으니까 쌈무를 사왔거든요. 쌈무 먹어도 맛있어요. 자, 보통 맛에다가 머스타드를 딱 찍어서. 오늘은 이렇게 마법의 치킨 가루로 치킨을 한번 전자레인지로 요리를 해서 먹어봤습니다. 먹어본 결과 맛이 막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어하는 크리스피 치킨의 맛은 절대로 아니다. 닭을 익혀서 그냥 시즈닝을 뿌려놓은 정도다. 그리고 바삭함보단 좀 촉촉한 닭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뭐 그런 가루였고요. 저는 매운맛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요거는 집에 만약에 요리하다가 혼자 살아서 닭을 막 반마리씩 요리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요거 하나 사다가 뿌려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마리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다 안 썼거든요. 가격이 3,300원. 거기에 마트에서 닭을 사면은 보통 한 5,6천원, 뭐 싸게 사면은 그 정도에 사겠죠? 결국엔 배송비 포함하고 뭐하고 하면 만원 넘어가니까 그 가격이면 그냥 크리스피 치킨을 시켜먹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 가지고 있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닭 요리하다가 남은 닭고기가 있고 하면은 이걸로 그냥 전자레인지 간편하게 돌려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은 낼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가 마법의 치킨 가루 리뷰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제품, 물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컨텐츠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첨이 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제군들 안녕히 계세요. We'll be right back.